시대 전신 프로그램이 바로 여성살롱입니다. 입점을 하고서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빠졌을 때 그 험감과 좌절. 아이고. 그래도 동생은 끝까지 해보겠다는 생각이 저 자신을 압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섯 그래서 이 여성살롱에 소개됐던 사연들을 엮어서 추린 사연집이에요. 오, 재밌겠다. 문학 작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당당한 베스트셀러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저는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일반인들이 쓴 수필이죠. 네, 그렇죠. 수필인데 네. 그 속에 삶과 기쁨과 슬픔이 단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학 작품보다도 더욱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품들이죠. 제목 궁합이 중요해요. 우연히 여성살롱을 듣고 나도 한번 편지를 보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몰래 이 편지를 보내느라고 무척 힘들었어요. 저는 지금 무척 화가 나 있어요. 오빠는 작년부터 어떤 예쁜 아가씨를 좋아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섯 명이나 되는 고모와 한 분밖에 없으신 작은 아버지가 모두 오빠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셋째 고모께서 궁합이 나쁘다고 막 화를 내시잖아요. 16명이나 되는 친척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요즘은 로켓을 만들어 달나라까지 가는데 그따위 궁합이 무엇인지 참. 저도 오빠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울 리라국민학교 4학년 송하나. 송하나. 야. 귀엽다, 귀여워. 마지막 학생들이 엄청난 반전이네.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쓰고 네. 궁합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고 이러면서 시대가 나오죠.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네. 저의 시대 같네요. 아. 그때는 제가 좋아했던 프로는 황인용의 영팝스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팝송 소개해주는 프로였는데 거기 제가 엽서를 정말 아름답게 그림도 그리고 막 사연도 쓰고 해가지고 휴대용 라디오 만년필 이런 것도 선물을 받았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엽서로 사연을 받으니까 네, 엽서 어떻게 꾸미는지 맞아요. 되게 중요했었어요. 네. 아름다운 엽서 공모전 같은 것도 해가지고 그 뽑아서 당선된 것들을 MBC에 전시를 했었어요. 이렇게. 아, 뭐, 그때 정말 엽서를 잘 꾸몄거든요. 글씨 예쁘게 쓰고 사연도 쓰고 신천곡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도 몇 개 적고 이렇게 네.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어떻게 보면 라디오 사연이 오디오북에 시초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